다음 시청자분 진단 이어갈게요.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이 있으실까요? 세아베스틸 지주고요. 예. 24,500원에 30%예요. 24,500원에 30% 비중이십니다. 네네. 네, 한 자릿수 손실이세요? 오늘 많이 내려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목표가도 그렇고 손절가도 그렇고 잘 몰라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 구간으로 넘어가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6% 하락으로 손실 구간입니다. 자, 전략 저희가 지금부터 세워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운영장님. 네, 이제 뭐 실적 발표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실적 발표한 건 알고 계시죠? 1분기. 네네. 네.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보세요? 예,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예, 예.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철강 회사 중에서. 회사는 네. 이제 뭐 특수광 회사인데, 세아베스틸이 이제 기업 분할됐고, 그 다음에 아마 자회사로 창원 특수광이라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철강 회사들이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가 예상 실적보다 좋게 나왔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동기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막 반토막 이상 수준에서 예상치보다 약간 좋게 나왔지만 세아베스트는 작년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진정한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늘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특징이 그래요. 오늘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지난주 주가의 대체적인 조정 구간 쪽에서 강세를 보였던, 대표적으로 오늘 많이 떨어진 게 뭡니까? 건설기기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또 현대두산 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기라든가, 지난주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덴티움을 중심한 의료기기 관련 종목도 오늘 비교적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떨어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금 주도 섹터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건설주라든가 종목들 올라가니까 그동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약간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들 종목들이 다른 테마로 간게 아니라 건설기기도 그렇고 세아베스도 그렇고 실적으로 올라섰다가 다른 소외주들이 올라오니까 일시적으로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 딱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세아베스트는 일단은 올해 아마 실적은 최대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 전망이, 이제 기업 분할된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 2245억이거든요. 작년도에 1279억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더블이에요. 근데 앞서 이제 철강 회사들, 포스코는 최근 들어서 뭐 2차전지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올해 감소입니다. 감소고 앞서 포스코를 예를 든다 한다면, 포스코홀딩스를 예를 든다 한다면, 포스코홀딩스의 시정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영업이 7천억이거든. 근데 작년도 1분기 때 영업이 2조 2천억이었거든요. 예. 이게 실적이 진정한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실적 예상치가 좋게 나왔지만. 근데 세아베스 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도 1분기 때 416억인데 올해 716억 나왔으니까 주가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철강업황 자체가. 그래서 주가는 안 떨어지면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고요. 24,500원. 조금 뭐, 오늘 주가 좀 빠져서 약간 손실 구간인데, 주가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22,0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여요. 또이 종목이 아마 상당히 고배당주 성격이죠, 대표적으로. 아마 작년도에 1,200원 배당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더 하겠죠. 작년도에 단기순이 910억 대 작년도에 1,200원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이익이 거의 100% 가까이 증가되니까 아마 배당금도 아마 1,500원도까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보시면 좀될것 같고요. 비중이 30%니까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현재 시장 여건이 안 좋아서 좀 빠진 거지. 일단 22,000원대는 지지가 되면 될것 같고, 일단 기술적으로 26,000원대가 저항선을 작용하겠지만은 철강업황이 좀 좋아지면서 함께 그래도 아무래도 포스코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이들 종목들이 함께 좀 움직여준다는 종목은 충분히 신고가 최근에 26,000원. 27,500원까지 올라갔다 좀 밀렸는데, 26,000원 이상 돌파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최소한 26,000원 이상까지 가져가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될까요? 예, 좋은 종목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한번 잡아야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26,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26,000원이요?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 보세요, 시청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 1분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와서 4일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세아베스틸 지주 양호한 실적으로 인해서 22,000원 선 지지력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올해 배당도 역시 기대해 봄직하다.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는 점 26,000원 목표가 그 이후에 신고가 돌파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